호박을 썰고 두부도 썰고 무 썰고 감자도 썰고 양파도 썰고 대파도 썰고 청양고추 썰고 황태는 일단 물에 불리고 물을 뺀 황태를 살짝 볶아주고 멸치 육수를 내야 하니까 멸치도 살짝 볶아주고 국물을 낼수 있도록 무도 적당하게 썰어주고 국물용 다시마도 넣어주고 육수용 국물을 끓여주고 어느 정도 국물을 내면 건더기를 건져주고 멸치는 여전히 못 먹겠으니까 그냥 건져버리고 이제 육수에다가 볶은 황태를 넣어주고 된장 한 스푼 체에다 풀면은 잘 풀어지거든. 먼저 넣을 건 감자와 양파. 짜면 물을 조금 더 넣고 그리고 호박과 무. 이제 두부 들어가고 고춧가루도 칼칼하게 조금 넣어주고 대파 넣어주고 다진 마늘은 반 스푼 정도 마지막으로 청양고추 요즘 청양고추는 맵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어묵을 꼬치에 꽂아야지 그리고 된장찌개에 올려주면 되거든 국물로 샤워도 해주고 푹 끓여주면 완성 담백하면서도 쫄깃한 어묵도 먹고 고소한 된장도 먹고 맛있어 아들 살다 보면 우린 참 별의별 사람이랑 부딪히면서 살게 되거든 고마운 사람도 있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위선적인 사람도 있고 또 가까이 하기엔 참 좋은 사람도 있고 맘 편해지는 사람이 있고 자꾸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내가 어떻게 비춰줄까 살다 보면 그런 게 신경이 늘 쓰이게 돼 근데 조금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생각보다 다른 사람에게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. 나 외에는 아무도 내 행복을 책임지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. 그래서 보면 행복하려면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. 너가 조바심을 내는 동안 다른 사람은 벌써 그 문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태반이거든.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건뭐 적당한 정도만 하면 돼. 사람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눈에 잘 보이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시선만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반드시 불행해지더라고. 다른 사람 너무 의식하지 말고 인생이 생각보다 무척 짧으니까 네 인생을 즐겼으면 좋겠어. 알았지?